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2019년 2월 26일 2015년 12월에 강남 클럽들이 각종 로비 장소로 이용되고 투자자들에게 성접대까지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본인 확인 결과 해당 기사는 조작된 칠 문자 메시지로 구성되었으며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빅뱅 승리 성접대 의혹 내사 착수 종합기사에 따르면 경찰 광역수사대에서 승리 본명 이승현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승리가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죄를 인정할 경우 그 책임을 받기로 했다고 소속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2019년 3월 4일 최초의 문자 내역을 공개한 기자에 따르면 카카오톡 원본은 2월 22일에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되었다고 합니다. 공익제보자의 대리인인 방정현 변호사가 권익위에 제보한 것 후 경찰과의 유착이 의심스러워 권익위에 의도적으로 제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당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참여한 기자회견에서 경찰 관계자가 그런 문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엄청난 망신을 당하고 다시금 신뢰가 추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의 원본 전문이 확보되었다는 보도 이후 경찰도 당일 아침에 발표를 뒤집고 금세 카카오톡 일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경로는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다음 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입을 열어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마약 유통과 성범죄, 업주와 경찰의 유착 등 여러 의혹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의 제조, 반입, 유통, 소비 등 모든 단계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2019년 3월 10일 피의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대화방이 실제로 존재했고 대화가 조작되지 않았다며 강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승리를 피의자로 신분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주 전 YG의 승리 본인 확인, 공식 입장 발표는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날인 3월 11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카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로 제보한 사람은 방정현 변호사였습니다. 이미징 파일과 해시코드 등을 모두 갖추어 조작 가능성이 없는 원본이며 이를 밀봉 상태로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9년 3월 12일 한밤의 TV 연예를 통해 최초 보도한 SBS FUN 강경윤 기자에게 사건의 내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통 내용이 조작이라며 강조했지만 경찰이 분석한 결과 조작되지 않았고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장이 전달된 상태입니다. 강경윤 기자는 첫 번째 보도를 한 이후에 승리 씨 측에서 가짜뉴스다, 조작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보도하기 전에 이 뉴스가 세상에 나와도 되는 자료인지 법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카카오톡 대화 파일이었기 때문에 조작 여부와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고 덧붙였습니다. 한밤 강경윤 기자는 승리 카톡 보도 전 법적 조작 자문 받았다. ENEWS24 추가로 2014년에는 해외 성매매 알선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강남 클럽에서는 초등학생을 콜걸로 불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 클럽을 주무대로 한 소설 메이드 인 강남을 쓴 주원규 작가에 따르면 소설을 쓰기 위해 이 일대의 콜카 기사로 일하며 업계 사정에 대해 취재한 결과 버닝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당시 취재를 하던 시점이 2016년이므로 버닝썬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승리와의 연관성도 불명확합니다. 국민일보 기사 주원규 작가는 이후 오늘 밤 김제동에게 게스트로 출연하여 강남클럽의 VVIP 고객이 일반인 여성을 폭행했음에도 경찰들이 클럽 입구의 증언만 듣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2019년 3월 14일에는 채널A의 단독 보도로 카톡방 속 승리, 여성들 숫자로 부르며 물건
취급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를 통해 공개된 카톡에서 승리는 사업 파트너 A에게 동행할 여성들의 특징을 각각 숫자를 붙여가며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YG는 내부 메모라며 합법적 행동으로 어디서도 잘못하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